체감온도 33도를 넘나드는 폭염특보. 내가 우산을 쓴 건지 비가 쏟아져 내리는 폭우. 거기에 관측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 카눈까지. 역대급 극한 기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날씨 속에서 우리 군의 전력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종잡을 수 없는 날씨 속에서도 유지해야 하는 강한 군사력.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잘 정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는 각 무기체계마다 맞춤 관리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해군 함정들의 관리법부터 알아볼까요? 바다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역시 태풍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에 쉽게 전복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파도의 높이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이를 황천 등급이라고 부르고 등급에 따라 운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황천 등급이 높아지면 항해 중인 선박들은 즉각 인근의 항구나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한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동한 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거칠어지면 정박해 있던 함선들이 출렁이며 서로 부딪혀서 크게 손상될 위험도 있는데요. 그래서 태풍 때 대형 해군 함정은 항구로 가기보다 오히려 먼 바다로 나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럴 때 항해하는 기술을 황천항해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선박 항해술 중 하나로 폭풍과 태풍 등의 악천후 속에서 항해하는 기술을 일컫는데요. 배의 앞머리가 파도를 비스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타기를 유지하고 엔진의 작동은 절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잠수함은 어떻게 하냐고요? 파도에 영향을 덜 받는 물속으로 쏙 가라앉으면 끝.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잠수해 있다가 올라오면 된답니다. 다음은 공군의 항공기 관리법. 얼마 전 공개된 이 영상. 태학 전투기도 샤워를 하네 싶을 텐데요.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항공기가 유도로를 통과할 때 바닥에서 분수대처럼 물을 뿜어 뿌려주는 항공기 린스 작업이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에 묻은 염분과 오염물질을 씻어 기체 부식을 방지하고 또 작전 수행 중에 가열된 기체를 식혀주기 위함이랍니다. 대체로 3000피트 이하 해상공역 임무를 마치고 온 항공기에 린스를 한다네요. 이 밖에도 장마, 폭염 등으로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태풍과 낙뢰가 발생하는 여름철 기상 상황을 고려해 점검 강화 항목을 선정해 철저하게 점검, 정비하고 있답니다. 아니,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낙뢰는 어떻게 대비한대요? 걱정 뚝! 전투기는 민항기처럼 10억 볼트 이상의 낙뢰에 맞더라도 전류가 겉표면으로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고 만일의 사고를 막기 위해 조종사들은 예방교육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군도 알아볼까요? 육군군수사령부 예하의 탄약지원사령부에서 관리하는 탄약창은 전군에 공급하는 탄약들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니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탄약이 습기로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탄약고의 습도는 60% 이하로 쾌적하게 조절한답니다. 이때 복토형 탄약고의 경우 제습설비가 되어 있지만 일반 탄약고의 경우 특히 폭우와 같이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환풍기를 막아 습기를 차단합니다. 지상형 탄약고의 경우 38도 이상의 폭염 상황일 때 탄약고 외부 상부에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열을 식혀준답니다. 이처럼 군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무기체계들의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일일 주간, 월간, 분간, 연간 단위로 나누어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365일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줄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